다음. 아, 그리고 여름엔 물냉이지. 아, 나도 비냉이에다 물 타먹기. 삼겹살에 비냉이. 아, 비냉이요? 이거. 아, 물냉. 그럼 이유를 말해볼까요? 당연히 여름에는 덥고 덥기 때문에 시원한 물냉면이. 물냉면을 좋아해요. 저는 비냉을 못 먹어요. 매워가지고. 니키랑 저랑은 진짜 못 먹어요. 네. 비냉은 먹은 적이 없어요. 진짜? 네.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운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짜더라고요, 비냉. 보통 비냉면 아니 비냉면은 비빔냉면. 비빔냉면은 만 먹지 않잖아요. 고기가 기름지고 그러니까 비빔면을 먹으면 좀 더 맛있습니다. 이제 제일 뭔가 고깃집 가서 느낌 있는 사람들은 비냉에다가 물냉 육수 달라 해가지고 같이 말아 먹어요. 그게 살짝 진짜 느낌 있는 사람. 그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네. 그럼 물냉면 먹는 사람 비한 거야? 발언이 네? 지금 겐치 존중 안 합니까? 네. 아, 바퀴벌레 싫어요. 이게 항상 차라리 이게 나. 어때? 전 B. 이미 바퀴벌레 살고 있어. 아. 아, 이건 진짜 못. 아, 귀신 안 보일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못해. 나 지금 귀신 싫어하는데. 귀신은 안 보여. 안 보인 거 치면은. 근데 저 이거 이유가 있어요. 바퀴벌레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되니까. 오이! 맞아, 잡을 수 있으니까. 귀신은 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저는. 바퀴벌레랑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호주에는 바퀴벌레 엄청 많아요.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막 올라온 적. 와, 그러니까. 와. 어쨌든 저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빡세다. 진짜 제이 형이 귀신이랑 살기 선택한 게 제일 의외예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두 개인데 잠잘 때 생각하면은 벌레가 내 다리 타고 올라올지 생각이 더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귀신은 잘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도 나쁜 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운을 주는 귀신도 있기 때문에. 아, 뭐 어떤 귀신일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마다 질문이 진짜, 이상하게 나오네. 질문 진짜 이상하다. 이게 넘어지는 건 다 보잖아요. 근데 방귀 뀌는 건 안 들릴 수도 있어. 생활 다칠 거니까 시끄럽단 말이야. 멋지게 넘어지면 되지. 나도 멋지게 넘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막 뭐지? 아이돌인가? 저는 방귀끼기. 저는 넘어지기. 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 나도 근데 링크장에서 맨날 넘어졌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인생 최고. 나도 너무 많이 넘어져 봐서. 저도 이거 솔직히. 아니, 근데 저는 방귀끼기 괜찮은 것 같아요. 소리가 크게 안 나면 되잖아요. 웃음소리가 더 크면 되죠. 애들이 다 같이 이제 학교를 하잖아요. 자퍼덕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그게 누워. 진짜 아프지 않고 민망이 더 크더라고요. 아, 상상했는데 와. 근데 A는 이미 경험해본 거니까 좀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빵을 입에 물고 자전거 딱 멋있는데 여기까지 멋있어. 여기까지 약간 이제 딱 다 쳐다보고 있어 지금. 일컫고 있어 지금. 일컫고 이렇게 넘어진 거야. 그때 부끄러움을 진짜 평생 가지고 있어요. 와. 역시 NF는 하나야.